형, 저희 메이저리그 같이 봐요. 네, 다음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아메리칸 리그 동부입니다. 지금 현재 템파베이가 돌풍이에요. 지금 글래스노와 미도우스가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작년에 아차 트레이드를 하면서 데리고 온 선수잖아요. 당시에는 그래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트레이드 날 당시에는. 왜냐면은 글래스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에서 기회를 꾸준히 줬지만 제구가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메도우스도 뭐 그래도 뭐 아처 정도면은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글래스노가 4승이고 방어율이 무려 1.13. 그렇죠. 그리고 미도우스는 3할 6푼 4리에 6홈런 17RBI예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는, 아처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템파베이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팜이 워낙 탄탄하고, 지금 팜 순위가 2위 뭐 1, 2위를 다투는 그 정도고, 팀 페이롤이 6천만 달러, 그러니까 MLB 최저 팀 연봉이에요.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기도 힘든데, 팀 연봉도 낮은데 유망주까지 잘하면서 그 어렵다는 알동에서 1위를 한다. 이건 사실 드림, 뭐 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템파베가 또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지금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양키스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다 부상이에요. 여기 주전 부상 명단만 봐도 뭐 안두아, 베탄시스, 디디 그레고리우스, 힉스, 몽고메리, 사바시아, 서베리노, 스탠튼, 버드, 이렇게 많은 선수가 아웃인데. 네, 이 선수들만 따져도 한 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했죠. 그 의외로 보스턴이 지금 완전 헤매고 있어요. 그쵸? 지금 꼴찌입니다 디비전에서. 보스턴이 너무 작년 우승팀인데 헤매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바로 며칠 전에 양키스한테 수입을 당했죠. 보스턴은 작년 MVP인 무키베치 선수가 해줘야 되는 팀인데 지금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타율이 2할, 출루율이 3할 5리, 장타율이 3할 7푼 1리거든요 작년에 MVP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4월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크리스 데이비스. 볼티모어와 7년 161밀리언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52타수 무안타 MLB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신기록인데, 앞으로 이제 남은 계약이 볼티모어에서 아직도 90밀리언이 넘는 금액이 남아있죠. 아, 진짜 내 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크리스 데이비스가 원래는 50홈런도 치고 막 그런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바로 추락을 해서 볼티모어가 의도치 않게 탱킹을 하게 된 되게 안타까운 팀입니다. 사실 투자는 많이 했지만.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인데요. 사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에는 얘기할 팀이 딱 하나잖아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현재 1위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지금 린도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부상이었는데 내일부터 나올 예정이고, 근데 린도우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호세 라미레즈 선수가 부진하고 인도 선수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에서도 달릴 수 있는 거는 트레버 바우어와 쉐인 비버 선수가 이끄는 투수진의 힘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쵸. 트레버 바우어 선수는 알다시피 추신수 선수의 유산이죠. 7년 전 유산. 그렇죠. 트레버 바우어 선수가 지금 클리블랜드에 와서 매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체인지업을 연말 갖고 와서 작년에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았던 체인지업의 빈도를 확 늘리면서 아주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인데요. 서부 지구는 지금 제일 핫했던 팀이 시애틀이었어요. 심지어 카노, 디아즈, 팩스턴을 트레이드 했는데 탱킹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나오면서 지금 완전 돌풍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이 돌풍의 중심에는 타선이 있죠. 타선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 OPS 전체 1위, 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6월까지도 이 기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타이클 선수나 킹브레스가 남아있다면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롤이 많이 비었어요 사실. 뭐 카노 나가고 했으니까. 예. 데려올 수도 있다. 근데 또 이제 시애틀이 지금 독주를 하다가 이제 발목이 잡힌 게 휴스턴이에요. 사실 휴스턴이 제일 무서운 게 뎁스가 엄청나고, 사실 알투베는 작년 시즌 말에 수술도 했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 부상이 쉽지 않은 부상인데도 지금 복귀를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부위 부상이었죠? 무릎이었나? 쉽지 않은 무릎이라며. 그럼 알아야지.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하체인 건 알아요. 하체인 거 알았네. 네. 지금 완전 살아났어요 사실. 무릎 부상에서 완벽하게 복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3할 1푼, 3할 5푼 9리, 장타율이 무려 6할 3푼 4리.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작은 체구에서도 강한 타구 비율이 45.6%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그리고 또 투수에서 핵심은
게리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리콜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고 FA거든요. 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리콜 선수가 원래 피츠버그 출신인데 피츠버그 있을 당시 9이닝당 삼진 비율이 7.6개, 8.69개 이 정도에 이르던 선수인데 휴스턴에 오고 나서는 작년에 무려 9이닝당 12.4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진 비율이 작년보다 더 많은 12.96개를 보여주면서 그 작년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것도 알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또 텍사스잖아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첫 경기 선발 등판을 못했거든요. 현재 타율 3할 4푼 5위. 최근에 이제 경기에서도 5타수 3안타로 지금 텍사스의 4연승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팀 리더로서의 역할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팀의 어린 선수들이 앤드루스나 오도 이런 선수들이 추신수 선수를 아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벨트레가 떠난 지금 텍사스 현 상황에서 추신수 선수가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있다. 네, 지금까지 형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4월 이제 정리를 해봤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메이저리그의 5월, 6월, 7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